씨도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반려견을 좀 소개를 하자면 뭐 특이한 점이 좀 있어요? 특이한 점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강아지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숙소에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네.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강아지랑 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배변 훈련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되게 잘 가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비슷한 시기에 희철 오빠랑 같이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근데요? 희철 오빠는 조르라는 시바견을 키우고 조르라는 시바견을 키우고 조르라는 시바견을 키우고 시바견이 조르라는 상당히 좀 발음이 잠이 확 깨네요.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조르는 되게 배변 훈련을 못하더라고요. 심하게 못 가리더라고요. 뭐라고요? 깜짝이야. 심하게 못 가리더라고요. 네. 네, 근데 덩치는 되게 잘 가리는 거 보고 똑똑하고 나아졌어요. 좀 주인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호세 저 식탐 많은 거 봐요. 그리고 못 가리죠. 이게 희한하게 보면은 강아지랑 만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 거울 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저희 덩치도 되게 세호 오빠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강아지. 아, 저런 그런 부류들이 많이 들었어요. 꼭 저 목이 없으면 세호 닮았죠. 유족끼리. 예. 우리 저, 박준영 씨는 어떻습니까? 좀 그 특징들이 뭐 좀 있어요? 차오차오. 큰개. 네. 큰개가 여기 선현 개랑 비슷해요. 걔네들 성격이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엄마랑 나랑 많이 뭐 다투는 것 같잖아? 그러면 엄마 옆에 가갖고 그걸 알아서 와서 핥아줘. 되게 생긴 건 투박하고 지금 바깥에 나가면 말 진짜 더럽게 안 들어. 근데 집에서는 진짜 사람 거. 진짜 좋아. 우리 사실 좀 오늘 애견인 가운데 가장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네, 토니. 표정이 네, 저희가 조금 네. 예, 이게 3년 동안 진짜 뭐 같이 껴안고 잔다 했는데 도저히 그 이 모습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지금 상황을 어제 입양한 것 같아요. 예. 부인 품을 너무 싫어했어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예. 말씀을 드려도 이게 믿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저는 이제 에드월드 제가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네. 에드월드가 와가지고 다리에 이렇게 안겨요.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봤는데,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경기 일으키더만. 아니, 정말로 제가 바지를 이렇게 딱 입으면 다리에 와서 이제 딱 이렇게 나무에 안기는 것처럼 딱. 가지 말라고? 딱 잡아요. 그럼 제가 이게 왜 아이들이 부모님 외출할 때 그런다고 네, 하잖아요. 있죠, 있죠. 제가 그런 거 보면 너무 슬퍼서 몰래 나가려고 막 나가다 보면 바로 애들로 뛰쳐나와요. 저 나가는 모습을 꼭 봐야 되는. 아니 근데 네. 왠지 에드워드는 지금 잠깐의 그 행동으로 봤을 때는 네. 깨자마자 화장실부터 가지 않을까. 상당히 배변이 원활하고 상당히 활달하기 때문에 건강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오줌 두 번 똥 한 번 싸고 짧은 시간에 진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박시영 씨 한번 또 질문을 네. 우리 저 아까 얘기한 상남이는 어떤 또 특징이 좀 있나요? 상남이는 제가 꼭 잠잘 때면은 제 다리 사이에 들어와서 저요 항상. 아, 상남이가? 제가 이렇게 이불을 덮으면 저쪽에서 이제 이불을 비집고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꼭 제 다리 사이에 들어와요. 아니, 상남이가 그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여기서 영리한 것 같아요. 네. 뭐 빵 하면 죽는 척. 두 달 만에 사실 이거는. 그거 이제 간식만 있으면은 조금 조금씩 가르치면은 알아서 잘 하죠. 아, 예전에도 좀 그 반려견을 키우셨었어요? 네, 어렸을 때. 그런지 스킬이 있구나. 스킬이 있네. 아니, 토니아는 마찬가지로 간식을 줬을 때인데도 전지경입니까? 아니, 진짜 전지경이라고. 아니, 진짜 에드월드는 간식 딱 주면 예. 먹지 마, 참어, 안 먹거든요. 아, 저희가 본 에드월드는, 아, 나 정말. 에드월드가 말만 할 수 있었다면 아마 토니가 왔을 때 한마디 해서 안 가, 별로? 놀라워, 안 가. 왜 이래, 진짜. 아니, 우리 저 백일섭 선생님은 우리 꼬마가 네. 예, 너무 이제 아직 애기잖아요. 네. 예, 그 꼬마를 키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아, 그럴까요? 예. 근데 나 사실. 예. 이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나라로 한 140 정도 되는 진돗개가 실제로 몇 살 됐는데? 20년 됐어요. 강아지 집은 내가 데려왔는데 6마리까지 키워봤는데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혼자 있다가 살다 보니까 집에 가만히 뭐 말을 하는 할 일이 없어. 아, 맞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죠, 외롭죠. 그래서 사랑을 좀 주는 걸 배워야 되겠다. 예. 그래서 꼬마를 데리고 왔죠. 근데 두 달 살면서 굉장히 행복해요. 아,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을 주는 만큼 사랑의 흥분도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알아듣는 것 같고 놀다가 오빠 나간다? 그럼 옷방으로 가요. 오빠요? 옷방. 아, 옷방. 왜요? 나 옷 갈아입으라고 이제.
아~ 옷 갈아입는 줄 알고 옷방으로 가. 아이고. 옷 갈아입고 오빠 나간다를 옷방으로 들은 거 아닐까요? 아니 듣고 보니까 사는 맛은 아니? 예, 이거 사는 맛 나죠. 아니, 근데 꼬마가 아무리 좀 친구처럼 가족처럼 있어도 좀 혼자 사는 건 좀 외롭진 않아요? 예, 요즘 원망 같은 걸 안 하잖아요. 뭐 나한테 좀 잘해주길 기다리고 뭐 좀 이랬으면 이래줬으면 하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행복해. 진짜 좋아. 내일 아침 뭐, 에이, 내일 누룽지 먹지 뭐. 김치에. 혼자. 뭐, 이렇게 재밌어. 예. 예. 근래 꽃보다 할배, 뭐, 살림하는 남자들 뭐 지금 또 하고 계시지만. 예, 예. 드라마 속에서 좀 백일섭 선배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진짜 예. 워낙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공교롭게도. 네. 내가 느닷없이 할배로니까. 예. 그때까지만 해도 주로 아버지 역할을 주로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 예. 꽃보다 할배 중에 제일 연기 할배인데. 막내 할배죠, 막내 할배. 그냥 할배가 되어버린 거야, 지금. 앞으로 이름 자체가 할배다 보니까. 어. 네, 아, 우리 아버지 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됐지. 예, 예, 예. 야, 연기 할아버지로 좋은 작품 있을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사실 백일섭 선생님은 정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원조 승승남이에요. 그렇죠. 아니, 뭔가 좀 이렇게 좀 힘이 좋은 그 느낌. 그런 예, 예. 오랫동안 그 광고가 있지 않았나요? 그 문구도 굉장히 유명한. 곰. 곰. 오! 그게. 10년 이상 했습니다. 곰이라고요? 아~ 예전에 여대목에서 예. 우리 박명수 씨 얘기 좀 했습니다. 아, 얘기 좀 하세요. 아, 뭐 에피소드가 내가 있어요? 내가 쭉 방송을 보면서 박명수 씨를 보면서 저 친구를 또 언제 한번 웃기려나 보자. 개그맨 한테 언제 한번 웃기려나. 한 고다리씩 신고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그래도 방송에 끌어가더라고. 그래서 아, 저렇게 인상을 쓰는데 무슨 방송 높은 게 있나? 얘기 있나? 근데 요즘 보니까 말이야. 이 박 씨가 나이를 꽤 먹었는데 네. 나이를 밑으로 내려가. 아 그래요? 어, 젊은 인간이 어려져. 요즘이 귀여워. 요즘이 더 재밌어. 아, 인정 인정. 아, 진짜이시네. 그러니까 밀어주던 윗사람이 감동과해야지. 그래서 이제 밀어주던 윗사람이. 밀어주던 사람이 이제 네. 떠나셔요. 아, 요즘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네. 아니, 얼굴이 좋아졌어요. 아니, 아이돌 같아요, 기분. 아이돌이요? 거기 아이돌이 좋아지고. 아니, 근데 요즘도 혼자 사시면서 몸을 만들고 계시다는 게 뭐예요? 이 허리 아파 수술을 해가지고 한 2년. 안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살은 안 찌는데 배만 볼록이 예, 자꾸 예, 나온다. 예. 배를 줄여야지. 건강을 위해서도 지금. 예. 드라마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겠지. 솔직하십니다. 솔직하시죠. 맞는 얘기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 아니, 뭐 아쿠아로빅을 하시는 이제 그게 그 물에서 좋다고 걸으셔야 되죠. 선생님 바쁘시네. 운동도 하시고 뭐 강아지도 놀아주고 막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박 씨만큼 젊어진다고 해야지. 롤 모델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우리 또 몸매하면 서른 씨가 대표적인 분이시잖아요. 다이어트 비법이 따로 있으세요? 저는 제 사진을 보면서 약간 다이어트 자극을 받는 편이에요. 본인 사진을 보면서? 네. 이거 웬일이야. 저도 이제 살이 쪘던 시절이 있고 빠졌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사진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약간 관리를 했을 때 좀 더 이쁘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비교해보면서 다이어트를 해요. 항상. 아, 그래요? 네. 그럼 여러 이제 사진 중에 이때가 정말 나의 리즈 최고다 하는 저 드레스 입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드레스 저는 그거 좋던데요. 이렇게 저 맥주 가죽 바지 입고. 가죽 바지 입고 걸어가는 거. 맥주 네. 무지하게 먹는데. 맥주 가는 거. 걸그룹들 보면 치킨 몰래 이렇게 치킨 먹고 이렇게 막 냄새 빠지게 하고. 막 아, 그래 봐. 우리 저기 그때 헬로비너스 네. 우리 나라신 나가서 얘기했잖아요. 네. 조용히 먹으려고 불 끄고 먹다가 네. 촛불에 머리 탔다고. 아, 맞아요. 치킨용다가. 저도 제가 연습생 때 네. 몸무게를 정해놓고 거기에 꼭 맞췄어야 됐어요. 약간 넘으면 막 뭐라고. 너 뭐 네. 먹었어, 그러고. 네, 뭘 먹었는지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식단을. 근데 거짓말로 쓰면은 막 검사를 해요. 가방 검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솔직히 네. 내가 뭘 먹었는데 뭐라 거짓말을 쓴 거예요? 과자 같은 거 먹고, 빵 같은 거 먹고. 그리고 거기다 쓸 때 뭐라고 써요? 단호박. 단호박 양배추. 네, 그러니까 왜 그거밖에 안 먹는데 살이 찌냐고 예. 막 하시고. 그럼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겠다. 아, 그래도 좋겠다. 왜요?
먹을 거 있어서 참아서 못 먹게 했지만 우리는 먹을 거 없어서 못 먹었어. 그냥 GOD 소속사 갔으면 살 빠졌어. 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없었잖아. 아니 사실 근데 조현 씨는 원래 진짜 잘 드시기로 유명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전에 해투 나왔을 때 짜장라면 두 개를. 네, 짜장라면 두 개를 먹는 영상으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맞아, 맞아. 진짜 많이 먹네요. 아, 맛있겠다 저거, 저거 맛있겠다. 어, 나, 어. 아우, 저거 먹고 싶네. 두 개를 먹어? 제가 직접 끓였어요. 몇 개, 몇 개? 두 개, 두 개. 아, 두 개 끓였어요? 스케치는 양이 적어서 두 개 먹어야죠. 어, 진짜요? 네. 저희 숙소. 추가 봐. 아니 근데 우리가 물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네 맞아요. 그 영상이 1,000만을 돌파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짜장라면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진짜? 네.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광고주님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네 저를 모델로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뭐 서른 씨는 뭐 좀 CF 퀸입니다. 뭐 지금 안 찍은 광고 몇 개 찍었어요? 지금까지 찍은 거는 잘 모르겠고 하고 있는 거는 10몇 개 정도. 열 몇 개요? 그러니까 현재 네. 방송되고 있는 게 10몇 개인 거예요. 네네. 현재 계약 중. 네. 와. 정확히. 여태 찍은 건 기억도 못 하는 거예요. 휴대전화, 교복, 화장품, 음료수, 맥주, 치킨, 운동화, 액세서리, 패션 쇼핑몰, 스포츠웨어, 아웃도어, 청바지, 네일 브랜드, 자전거, 통신사, 스마트워치, 신발, 한돈, 콘택트 렌즈. 샴푸, 블랙박스, 자동차 뭐 모바일 게임 광고, 고객 광고, 부동산 중개 등등. 본인이 광고한 걸로만 살아도 살 수가 있겠는데. 대박이네. 아니 근데 이때까지 찍은 광고 말고 또 찍고 싶은 광고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찍은 없지 이제 거의 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안 한 거 되게 뭐요? 많아요. 뭐가 네. 많아요? 저는 가전제품도 해본 적이 없고 카메라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우유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맞아 그중에 본 것 같아 내가. 아 뭐 기억나세요? 네, 본 게 뭐, 제목은 뭔지 모르겠는데 네. 뭐 하고 있었어요? 어떤지 아니 친구로 먹는 게 이쁘구만. 어, 누군지 아세요? 아, 뭐 하는 친구인지 아세요 우리 서련 씨가? 뭐지 기억이 없어 지금. 뭐 봤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지? 굉장히 많아가지고. 원래 지금 저 걸그룹이에요 AOA라고. 네. AOA. 예예예. 신대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나요? 여기 예, 예. 저희도 그렇고. 저 선글라스 낀 사람 뭐하는 사람 같아요? 예, 이 사람 잘 알지. 오. 뭐. 원래 가수 아니요. 아 예. 미영. 역시 형. 저는 87년도에 그 드라마 봤었어. 수사 25신 겁니다. 야, 나 미국에서 봤지. 수사 반장 아니야. 그건 수사 반장 후. 예. 아. 시집 갔어? 아니. 전혀 모르시는 거야, 전혀. 아, 진짜 우리 아무리 서련 씨가 예. 이렇게 수많은 광고와 예. 수많은 TV 프로그램을 하셨으나 백일섭 씨에게 그냥 아직은 낯설은 친구. 아직은 낯선 친구. 아직은 낯선 예쁜 친구. 예. 시집을 아직 안 넘어가니까 물어볼 수 있죠? 시집 잘 골라가라고. 아니, 백일섭. 대신들 연예인으로 가.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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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다른 사업자 가보면 많이 속는다고. 아. 그 개인다 어디 이제 미국서 어디 사업하는데 뭐. 아, 이래가지고 일부러. 사기당할 일이 많으니까 연예인은 사기칠 연예인이 없잖아. 연예인은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어? 갈수록 좀 궁금해지는데 토니 씨 혹시 좀 아세요? 우리 토니 씨. 솔직하게 모르지 나. 어, 네? 아, 저야 당연히 선생님 너무 잘 알죠. 아, 아시죠? 아, 그 느낌에 뭐 하시는 분 같으세요? 지우진 아는데 H.O.T를 뭐? 아니, 지우진 아는데 H.O.T를 뭐? 아니, 지우진 아는데 어떻게? H.O.T 하세요, H.O.T. H.O.T. 멤버. H.O.T 멤버였잖아요. 멤버였어요. 저기, 노래 한 번. 아니요, 캔디 한번 해드리고. 캔디 한번 해드리고. H.O.T가 지금 몇 년 됐는가? 활동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페드로는, 15년. 지금 이제 21년. 데뷔한 지 21년. 그래, 그래. 근데 내가 연기 알배가 돼서 기억이 없어지네. 아니, 뭐, 그러실 수 있죠. 멤버 하나나 기억할 수 없죠. 아, 좋습니다. 서련 씨도 좀 얘기했지만, 이 뭐, 광고의 네. 음반 활동 뭐 진짜 아니,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예, 저희 해체에 나와주고도 감사하지만 네. 잠잘 시간이 있을까요? 한창 바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콘서트를 하고 회사에서 휴가를 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오랜만에 휴가군요. 네, 그래서 예. 신영 언니랑 멤버 지민 언니랑 같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거 그렇죠. SNS에 뭐 이렇게 사진 올리고 하는 거 봤어요. 네, 제가 장난기가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네. 저희 셋이서 다 같이 씻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신영 언니가 이제 머리를 감을 때 다 헹궈갈 때쯤에 샴푸를 그 위에 몰래 짜고 다 헹궈갈 때쯤에
조금 자고 다시 헹궈 갈 때쯤에 다시 자고 이래서 거의 한 10분, 20분간 머리만 계속 헹궈 그 정도면 신영 씨 성격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닌데. 아, 근데 신영 씨가 되게 잘 받아주더라고요. 아, 되게 친하고. 야, 근데 아무리 친해도 씻는 건 좀 따로 씻지 않아요? 아무리 좀. 같이 씻었어요. 아무리 동성이지만. 네, 저희는. 부끄럽네요. 셋이 뭐든지 다 같이 하자고. 아, 잠도 진짜. 한 침대에서 같이 다 아, 자고. 진짜. 씻는 것도 같이 씻고, 먹는 아, 것도 같이 먹고. 네. 아니, 근데 서련 씨는 태연 씨 팬이라고. 네, 되게. 그래요? 네, 너무 귀엽고. 예쁘시고. 아, 그래요? 네. 그걸 신영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신영 언니 라디오에 태연 선배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이대도 된다고. 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태연 씨가? 네. 더 얘기하라고 이런 거? 네. 아니, 저 혹시 백일섭 선배님은 좀 팬이었던 그 연예인 없습니까? 걔가? 예. 네. 예전에. 아니면 사귀어봤던 연예인이라도 말씀해주세요. 이제 말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제는 시원하게 한번 갑자기 이제는 선생님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줘요. 깔끔하게 선생님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줘요. 깔끔하게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줘요. 깔끔하게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죽었어. 아이고. 아 왜 그런 질문을 해요? 아 진짜. 역대. 아 정말. 역대 제가 최근 들었던 얘기 중에. 그래. 아 이게 참. 아 왜 그런 질문을 했어? 아 진짜. 어떻게 선배님의 네. 이 정말, 아, 정말 연기와 같이 이게 곁들여지니까 아니 이건 어떻게 아이고. 마무리는 좀 줘야 되는데 이게 아 죄송합니다 이제 저, 다, 나이가 다 드셔서 노인이 예. 되셨지만 그래도 다 예, 하늘나라에서 뭐, 그래도 예, 어떤 분 팬이었는지는 예, 예. 그렇죠 예. 사랑하는 후배로는 네네네 김희애 아 좋아 김희애 아 멋있으시죠 뭐 어떤 면 때문에 멋있어요 연기하는 네. 팬이었는데 지금 현존에 있는 여배우 중에 김희애만큼 잘하는 배우들 없고. 아, 그러고 보니까 또 김희애 씨하고는 또 아들과 딸에서 그렇죠. 아버님으로. 그래서 난 스타 될 줄 알았어, 김희애. 아. 그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던 연기자, 뭐 이성적으로 좋아했던 연기자가 아니고 자옥이 좋아했지. 김자옥. 절대 이성적이 아니고 아. 네. 배우로서. 예. 아, 참. 자옥이 마지막 작품 같이 했어. 아. 참 기분 좋아.